슈더쿠. 슈더쿠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형은 흡사 300m 정도 떨어져서 보면은 형제로 오인받을 수 있는 게스트고요. 이쪽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모시느라고 힘들었고 만날 때마다 언제 나오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DJ 안녕하십니까. 킹 오브 DJ. 예. DJ 알토입니다. 아, DJ 알토. 슈더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늘 너무 그저 비주얼들이 너무 저 안 좋아 그래갖고 15세 네. 미만은 보지 마세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또 안경님 또 착하신 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귀여운데요. 네, 내리면 나쁜 사람. 내리면 나쁜 사람 되고. 네, 올리면? 올리면 착한 사람. 네, 오셨습니다. 네. 이거 저희 그 저희 슈더쿠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네. A급 연예인 네. 하 사장님의 네, 브랜드죠. 브랜드죠. 네, 이 안경 이름이 아이버슨. 아, 네. 그래서 오늘 저지도 아이버슨. 아, 신발도 아이버슨. 아, 오늘 아이버슨. 아, 오늘 아이버슨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전 진짜 아이버슨을 좋아. 빠돌이였죠. 아이버슨. NBA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아이버슨을 좋아하죠. 오늘 신발 얘기들이 네. 정말로 기대가 되고 안 그래도 이거 딱 갖다 놓은 신발만 봐도. 네. 슈더쿠 여태까지 안 나온 신발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인데 일단은 네. DJ R2 뭐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쵸. 하지만 어떤 분인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경력이 네. 이 바닥에선 거의 뭐 오지급인데 그렇죠. 화성이죠. 롱넛 네. 장수 DJ. 예. 얼마나 되시죠? 지금 2019년이니까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9년 차네요. 20년, 이제 예. 20년이라고 예. 보면 되는데. 아, 그 꼰대네요. 아, 죽겠습니다. 그, 예. 여러 가지, 사실은 DJ가 뭐,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클럽에서 뭐, 이거, 요거 만지시는 분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네. DJ도 뭐, 사실 힙합 쪽에서는 배틀을 하는, 뭐, 스크래치를 네. 하는 DJ. DJ도 있고, 네. 음악을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업 DJ도 있고 공연하는 네. 사람 뒤에서 네. 백업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프로듀서 하는 DJ도 그쵸 그쵸 네. 어떤 종목 DJ 전 다 했어요 다 짬뽕 그냥 다 일단 배틀 DJ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클럽 DJ 백업 DJ 뭐 음악도 만들고 곡도 쓰고 했죠 네. 어떤 게 제일 잘 되시던가요? 클럽 DJ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클럽에서 틀고. 그렇죠. 이태원 유수의 클럽과 강남 유수의 클럽들. 몇 개, 뭐, 어디 가면 알토 만날 수 있다? 이름 상호를 말해줘. 아, 그럼요. 이태원 메이드. 아, 네. 메이드. 이거 거기 핫한 데인데? 네, 핫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페이스. 거기도 핫하죠. 그리고 옥타곤 아레나는 듬성듬성. 아레나. 네, 그리고 매드홀릿 또 듬성듬성. 매홀. 네. 그 다음에 홍대 메이드 듬성듬성 그리고 양현석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비아 옆에 문나이트 문나이트 아, 예. 거기는 토요일마다 뭐 거긴 왠지 그냥 그 네. 거기 가면은 형님이 막낼 것 같은데 왠지 아니요 문나이트 가면 아니요 문나이트 가도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아 그래요 가죠 예. 아 이제 나이를 안 먹고 싶네 약간 그래도 힙합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했잖아요. 네. 그 누구 난 이 내용을 되게 좋아요. 주석 씨의 Last Man Standing. 예. 저는 그 옛날에 그 얘기 듣고 아 그 무슨 소리지? Last Man Standing 네. 마지막 그 순 아 뭐 그랬었던 더 되는 자가 네. 승리자인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네. 이제 DJ R2가 네. 대충 이런 인물이다. 그렇죠. 음악 쪽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신발 이야기를 슬슬 시작을 해볼 텐데 워낙 이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발을 좋아하세요. 아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신발을 좋아하시기 시작하신 거야. 근데 아니 NBA도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전 내 농구를 어릴 때부터 녹화하고 보고 그랬어요. 되게 그죠 NBA 카드 같은 거 알죠? 네, 이 다 모으고 네. NBA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신발을 좋아하게 된 거죠. 신발을 좋아했었어야 되는데 NBA 카드 사지 말고 그때 뭐 조단 이런 거 모았으면 지금 때보다 됐을 것 같기도 하고. NBA 카드는, 카드를 샀구나. 네, 카드를 샀어요. 근데 카드도 괜찮은 거 사면 떼부잔데? 그, 팔고 이렇게 했죠. 최고의 아이버슨 카드의 부산 넘버원이었죠.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 팔았죠. 다 팔았어요? 네. 아니, 몇 개는 가지고 있고, 부산에. 그래서, 그는 아이버슨 저지 카드,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모으고, 막 되게 뭐 루키 카드.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 아이버슨 하면 저! 이렇게 딱 뜬 거죠. 그럼 부산에선, 그래서 R2인가?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이버슨을 좋아 보통 다 그 당시면 조단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조단. 맞죠. 조단 그때 뭐 시카고 불스 조단, 피펜, 로드맨, 그렇죠, 뭐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얘가 97, 98 루키예요. 그렇죠. 네,
97, 98이다. 97년 루키인데 딱 들어왔을 때부터 느꼈죠. 드래프트 1 했을 때. 그리고 얘의 말이 뭔지 아세요? 명언이. 조단 막 이런 상관. 얘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심장으로 하는 거. 와, 너무 힙합적이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거를 하영이 한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앨런 아이버슨. 앨런 아이버슨이 한 말입니다. 근데 앨런 아이버슨은 정말 농구와 힙합을 진짜 딱 연결해준 연결고리죠. 마치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홈이 딱 맞는 그렇죠. 그런 톱니바퀴 같은 느낌. 이 형이 딱 와서 농구랑 힙합이 완전 결합이 됐지. 그렇죠. 그리고 농구 유니폼도 다 커졌죠. 그렇지. 그리고 콘로도 이 형이 헤드밴드도 이 형이 했지. 그리고 이 형 전에는 문신한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형이 타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충이라는 문신 때문에. 벌레란 뜻인가요? 충. 효도한다. 아, 죄송합니다. 충심해, 충. 네. 그래요. 아이버슨이 정말 힙합, 진짜 만화 캐릭터 같은 거야. 야, 너무 멋있어요, 진짜. 힙합을 거의 그냥 자기 인생 힙합이거든요. 그렇죠. 코치 말도 안 듣고. 약간 언더독 같은 느낌이 강하죠. 독고다. 코치만 안 되고 막 싸움 잘하고 깽스. 그렇죠. 연봉은 드래프트 픽 1등 했을 때 보통 가족들이 와서 엄마 아빠가 착하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다 너 뭐 알렌 아이버슨 막 갱스터들 있잖아요. 친구들 무서운 애들. 맞아. 박수 치면서 이렇게 뭐죠 이거 하이파이브 막 때리고 막 했죠. 지금도 이 형이 뭐 파산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막 블링블링 하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많이 뭐 목걸이도 비싼 거 많이 차고 다니고 그리고 이 형이요. 몇십 년 동안 리복에서 받을 돈이 있대요, 매년. 그렇죠. 돈 엄청 받는데. 네. 그 돈 많아. 돈 많아. 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에, 알토 형도 돈 많이 벌었는데? 아니요, 그 목걸이가 차근차근 했어요. 네. 14K. 네. 돈 없을 때. 저축이죠, 이것도. 야, 돈 좀 벌었다? 18K. 이제 좀 많이 벌었다? 24K. 24K. 맨 밑에 게 제일 최근 거. 제일 최근 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더 벌면 그냥 아이스 체인 같은 거. 완전. 다이아 박혀 있는 걸로. 그걸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시계도 지금 살짝 보이는 게, 금시계. 금덩이들이 뭐 그냥. 재테크죠, 뭐. 언제 DJ는 뭐, 끝날 수 있으니까. 저축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DJ,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사실은 클럽에 갈 때요. 모든 옷을 제일 멋있게 입고 속칭 간지를 내면 가잖아요. 그렇죠. 간지를 내고 가죠. 근데 문제는 신발을 밟히죠. 새 걸 신고 가면 깜깜하고 밟고 애들 술 쏟고 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그때 그럴 때는 그 클럽 갈 때는 어떤 신발을 신고 가세요? 그걸 전 약간 직업화라고 하죠. 우리 전투화. 보통 이런 신발 또 신고 가는데 보통 제가 요즘 제일 꽂힌 신발을 업템포. 업템포는 약간 이게 좀 신발 튼튼하더라고요. 뭐 밟혀도 되고, 뭐 약간 술 쏟아도 되고, 막 신는 업템포. 업템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업템포는 저기 빨간색 업템포 하나, 흰발. 아, 이거 좀, 이것도 신는, 이 업템포에 대한 일화가 되게 재밌어요. 네. 이 업템포에 대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신발 얘기로. 이 업템포가 되게, 그렇게 비싼 신발 아니에요. 옛날에 좀 인기 있었는데. 그쵸. 이 업템포를 2년 전에 LA, 할리우드볼, JK 형이랑 윤미래 형수 비지꺼 하러 LA에 갔는데 이게 막 나올 때였어요. 그때는 업템포 인기가 좋았죠. 아, 3년 전이다. 딱 나왔는데 이걸 사러 LA 다운타운 갔어요. 제 동생, 굴랩 그룹 대표. 아시잖아요. 그 친구. 네. 그 친구랑 같이 가서 있는데 이게 10시 오픈인데 저희가 좀 일찍 갔어요. 9시 한 40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오픈 안 했다. 서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9시 45분경에 흑인 무리들이 와서 들어와서 단체로 들어와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왜 오픈도 안 해 들어가지? 오픈이 돼서 딱 들어갔어요. 흑인들이 있는 거예요. 막 100달러짜리 이만큼씩 들고 옷이랑 신발 다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 다운타운 흑인 신발 가게에 있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물어봤죠. 그 동생한테. 야, 저 친구들 뭐 하는 친구일까? 갱스터 같다고 그러는데. 갱스터 아니면 뭐 그런 친구로. 그래? 그래서 여기 업템포가 딱 있는 거야. 제가 이걸 이렇게 딱 집었어요. 이 흰빨 어떤. 그때 새 거였겠죠. 딱 신었는데 갑자기 쪼매나고 후드티 입고 있는 쪼매는 어떤 흑인 친구가 이 저를 딱 보면서 이술 집은 저를 보면 나이스 슈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딱 봤어요. 캔드릭 라마인 거야. 어머. 캔드릭 라마. 어머. 진짜.
켄드릭 라마 딱 했는데 켄드릭 라마 하니까 예, 켄드릭 라마 여기 왜 와? 뭐 아, 닮은 사람인가? 그래서 우르르 나갔어. 그래서 그 흑인 그 계산하시는 분한테 이 신발과 조단을 하나 사서 딱 계산을 하는데 저래서 예, 켄드릭 라마 이랬어요. 맞. 그래서 노래 계속 켄드릭 라마 노래 나오고 사진 찍지. 아 사진을 못 찍었어. 무서웠어. 근데 이 신발이 추억이죠. 켄드릭 라마한테 받은 나이스 슈즈. 좋아요를 켄드릭 라마가 눌러준 거지. 그렇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 그냥. 어, 나의 슈즈. 어, 뭐, 켄드릭 라마. 야. 야, 근데 켄드릭 라마는 네. 깽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요? 아, 형. 아, 그렇겠죠. 약간, 약간 푸에리코 팩조 느낌 나던데. 약간 나지. 네. 그래서 깽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쪽도 무서웠을 거야. 그렇죠. 어제 동양 깽이 왔구나. 네, 그런 줄 알고. 야, 이 신발을 어떻게 그러면서 빨리 간 거야, 걔도. 그래서 켄드릭 라마 콘서트도 갔었죠. 아, 보러. 한국에. 어. 네, 엄청 더운 날 있잖아요. 한국 왔었지, 맞아. 한국 왔었죠. 그때 제일 앞에서 봤습니다. 네. 열정이 네. 대단하세요. 이게 그 켄드릭 라마인데, 네. 지금 케니가 네. 나이키로 갔어요. 네. 코르테즈로. 네. 근데 그 전에 이걸 신었거든요. 네, 그 전에 이걸 신었죠. 리복. 네. 이건 어떻게 또 구하신 거예요? 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켄드릭 라마를 좋아했는데, 이거, 그래서 신발이 그렇게 이쁜 클래식이잖아요. 이거 보면. 그렇죠. 약 네. 보면. 이지 부스트 이지 이거 앞에 있는 어, 모양도 비슷하고 어. 뒤에 보면 반반에서 이게 어. 레드 블루 이 왜 레드 블루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레드가 블러드. 아 크림. 네. 뭐 아, 블러드 크림 네. 화합하자. 네 화합하자 아. 이렇게 그런 거고 이 신발은 제가 정확하게 이 신발 가격은 전 모르겠어요. 중고 리셀로 아, 중고로 네, 산 중고로 거예요? 산 거예요. 네. 이거 정확히 저 얼마인데 저 2만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리복 신발들이 나오는 게, 리복 신발이 나오는 게 되게 이렇게 싸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무래도 인기가, 네, 인기가, 한국 사람들 잘 모를걸요, 이 신발? 아무도 모를 거예요. 보고 좀 이게 네.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신발 저도 봐서 저기 했는데, 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걸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싼 것 같아서, 이 정확한 가격이 얼만가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싸게 샀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뭐 얼마에 파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2만 5천 원에 판매해서 냅다 겟했죠. 잘 사셨네요. 잘 샀죠. 네. 이거 좋은 신발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네, 희귀합니다. 희귀해요. 네. 이거. 네. 이거 보면 이렇게 반반돼 있고 네. 화합하자. 네. 힙합도 한국 힙합도 화합했으면 좋겠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DJ R2의 최애 네. 최애 인물 네. 아이버슨. 아이버슨의 신발은 아이버슨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이버슨 신발 그 시리즈 이름이 퀘스천인가요? 처음이 1탄이 퀘스천입니다. 이게 1탄인가요? 네, 1탄. 제일 네. 첫 번째 아이버슨 신발이 아이버슨 신발이 첫 번째 아이버슨 신발이 퀘스천 이게 벌칙 구조로 된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헥사라이트죠. 헥사라이트죠. 네. 오, 정확히 하시네. 역시 신발 박사시네. 박사는 네. 아니고 네. 네,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공부 좀 네. 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있고 네. 이 두 이거는 미국에서 산 거고 이거는 한국에서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보라색을 좋아해요. 이렇게 퍼플.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맞죠. 너무 예쁘죠. 네. 이 색깔. 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미국에 이게 멀티 슈즈샵을 갔는데 LA에 있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걸 샀죠. 미국에서도 리복 인기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네, 네. 네. 사실은 아이버슨 때문에 이게 인기가 확 올라갔었는데 네. 아이버슨 은퇴하고 나서 리복에서 뭐 그 이후에 뭐 농구화로 성공한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네. 리복도 이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러는데 리복 네. 중학교 때 제가 이런 말 말하면 그렇지만 저희 외삼촌이 네. 부산에서 아주 큰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셨어요. 삼나 스포츠 때. 삼나 네. 스포츠. 아 그때 했는데. 그래서 맨날 에어맥스를 주는 거예요. 신발을. 삼촌이. 네, 삼촌이. 삼촌. 그 당시 그 신발 그렇게 좋은 신발인 줄 몰랐어요. 에어맥스. 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별론데. 그래서 에어맥스 맨날 줘서 일부러 그 에어 막 터트리고 그랬어요. 진짜. 나쁜 짓이지만. 나이키한테 죄송하지만. 그만큼씩 에어맥스를 많이 줘가지고. 아, 그 당시에 제가 꿈의 슈즈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슈즈. 우리 때 펌프. 그쵸. 칙칙칙칙 폭폭. 예, 이정원 씨가 선전해가지고 이렇게 빵 떨어져. 맞아, 맞아. 그 의자. 예, 의자. 그래서 저는 리복 신발을, 이 펌프를 되게 갖고 싶은 제 꿈의 수준이었어요, 펌프. 그래서, 와, 펌프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펌프가 또 비쌌잖아요, 리복이. 그 다 아시잖아요, 리복 펌프가 비싸고. 인기 많았죠. 예. 나이키보다는 이 펌프를 훨씬 좋아해서 저의 드림 수준이. 그래서 저는 리복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추억이 추억이요. 많아요. 네, 어릴 때. 그러니까 네. 저희 그 이 슈더크 나가셨던 분들 중에 네. 리복 가장 많이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리복 펌프도 이건 약간 스페셜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스페셜이죠. 이 뒤에 이거 네. 샤크인데 샤크 어택. 샤크 어택인데 네. 이 뒤에가 네, 선인장. 선인 이거 뭐예요? 이 피닉스 선즈. 피닉스 색깔이죠. 아, 이게 선즈 네. 컬러구나. 선즈 컬러죠. 아, 무죠 이거. 네.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피닉스 선즈 리복 이게 딱 보면 주황색과 이 보라색 보라색 또 보라색을 좋아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해 비슷하죠 맞죠 어. 다 어. 비슷해요 어.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진짜. 이것도 어렵게 구하셨어요? 이거는 쉽게 구했습니다 아, 보통 리복 신발을 쉽게 구하나 쉽게 구해요 아, 근데 너무 속상해요 진짜 이게 쉽게 구하죠 근데 속상한 건 아니죠 뭐 그만큼 리복 신발에 대한 애착이 저는 많고 해외에서 많이 사세요? 해외에서 많이 사죠 LA 뭐 일본 아 일본 가셨을 때 네, 네. 아 나도 리복 그 펌프 사고 싶다 맞죠 네. 어때 리복 뭐 안에 또 많이 있거든 네. 여기도 지금 잠깐 이거 이것도 사실은 리복이죠 이것도 그렇죠 리복 아이스크림 네. 이거 우리 이거 나왔 난리 네, 났지 난리 났는데 이거. 퍼렐이 만든 거잖아 네, 퍼렐이 이게. 만든 거죠 아이스크림 어. 이거 이거 제가 슈더크를 나온다 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보는 순간 이 신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 네, 사놓고 까먹는 거 있잖아요. 이 신발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거랑 녹색은 야, 별로 안 이뻐서 안 꺼냈고 와, 이 신발은 예전에 그 추억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 피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많이 타고 이 색깔도 보라색. 또 아, 보라색 엄청 좋아. 네,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보라. 가수가 시스타 보라. 보라 좋아하죠. 네, 오, 네, 네, 네. 퍼플 람브르기. 네, 링 로스. 퍼플 들어가면. 네. 그다음 캠론 네, 캠론 아 캠론 저는 네. 보수를 해서 캠론입니다. 아 캠론 네, 캠론 그리고 레스트 피스 됐지만 프린스 네, 아 프린스죠 퍼플레인 어 음악 많이 하시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이런 거는 진짜 좀 그 뭔가 신발의 역사를 왜냐면 이게 나왔을 때 난리 났었어요 진짜 난리 났죠 이거 네.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구하려고 네. 진짜 난리 났었는데 네. 제가 또 리복에서 구하고 싶은 신발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아직 슈더크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좀 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이지 신발을 에스탓 카터 그 아~ 리복에서 제이지랑 계약을 네. 해서 에스탓 카터가 나왔었어요 이거 비슷한 시기야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거에 한 시즌 정도인가 나오고 두 시즌 나왔나 그리고 없어졌어요. 리복은 좀 짧게 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 되게 그 신발을 그 되게 뭐 약간 정장에 신는 구두가 네. 생겼는데 저도 그거, 알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그거 찾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아, 네. 보고 싶네요. 네. 이 아이스크림도 네.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새 거는 처음 났습니다. 새 거예요. 한 네. 번도 안 신었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네. 이런 거는 네. 저희 그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네. 슈브제라고. 네.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이 케이스가 예. 그 90몇%의 그 UV를 차단을 해줘서 변색을 막아주는. 아 변색. 네, 저희가 이거 나중에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하여튼 뭐 요런 귀한 신발들을 여기다 예. 이렇게 싹 넣어놓으시면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이버슨 신발 네. 넣어야 되겠어요. 또 저것도 아이버슨이죠? 예, 이거는 2탄이 아니고 이건 제일 끝판에 나온 10탄 아. 예, DMX 구조. 아 이게 맞아 이게 그 네. 밑창이 짠 걸로 바뀐 예. 거네 이제 핵살 아이티에서 핵살 아이티에서 이걸로 바뀌었죠 어. 이거는 앤서예요 퀘스천은 아. 뭐예요? 퀘스천 질문 앤서는 답 예. 그래서 아. 답사마라고 부르죠 아. 이제 답이 네. 나왔다 이거구나 네 답이 나온 거죠 끝날 때쯤 네. 되니까 아이스리 그래서 네. 답사마 퀘스천 앤서 1탄은 퀘스천 그 다음부터는 앤서 시리즈는 되게 많아요 원래 아이버슨 이름이 앤서 별명 앤서잖아요 네, 더 앤서 어. 네. 더답. 예, 더답. 퀘스천이 딱 했으니까 앤서. 뭔가 좀 힙합적이잖아요. 막 별명도. 이것도 새 거야. 한 번도 안 신었다. 이건데,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아이버슨에 적혀져 있고, 아이스를. 점점 이 신발이, 앤서 신발도 가면 좋아하는데, 리복 신발 되게 좋아하긴 한데, 가면 가서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거 별 필요 없잖아. 이런 기능도 없고 이런 그래서 저 되게 리복 신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고 DJ고 뭐 음악가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디자이너들도 항상 노력. 1턴 얼마 이뻐 이렇게 이쁘다 막 갑자기 이렇게 급수 가면 갈수록 뭐 지퍼 생각 많나 엉망진창 신발도 많아요. 이거. 리복 되게 사랑하지만 리복 많이 봐줬으면 좋겠네요. 리복 관계자. 저는 리복 신발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쁜 신발을 많이 만들어주는 저의 바람이죠. 리브하고 사랑하는 1인으로. 캐스천이 인기가 제일 많죠. 그 예. 아이버슨 시리즈 중에서는. 단연 탑이죠. 네. 색깔 그 컬러웨이도 엄청 많고. 엄청 많고. 저도 갖고 싶은 신발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리복 엉망진창이 된 리복을 떠나서 네. 네, 아디다스 신발 좀 볼게요. 아 잠깐만 리복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샤크. 샤크네. 네 샤크 2인가 이게 안 봤어요. 원래 이게 메비우스잖아. 네 메비우스. 네. 노시스. 흰검. 네, 노시스. 네, 여기 보면 덩크하고 있는 샤크. 네. 제가 이걸 좋아하게 이것도 외국에서 산 거예요. 엄청 싸게 주고 샀어요. 색깔이 네. 이게 뭐 일반인들 많이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야. 밀리터리. 네. 주비형만 좋아할 것 같아. 네. 주비트레인 좋아하는 색깔이긴 한데 이 신발도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신발. 예전에 고등학교 생각하면 흰검을 신었죠. 흰검. 맞아요, 맞아요. 흰검이 제일 인기가 많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흰검보다 제가 이 색깔을 산 게 약간 요즘 밀리터리 예, 빠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밀리터리 색깔, 썼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갔어요. 요거는, 이게 지금, 어디 산 중턱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건 지금 뭐... 엉망진창 중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건? 이것도, 이제, 거의 그, 한계선 딱 중점. 예, 중점. 보세요, 이거 보세요. 1탄은 다 잘 만들어요. 1도 1탄. 그쵸. 약간 중턱들에 가는 신발들이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전 리복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네. 좀 더. 좀 더 신경을 써라. 이거 별 필요 없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이거 보면. 아, 이거는 네. 그래도. 아, 되게 맞죠. 이, 네. 이 덩크는 모양.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덩크. 맞죠. 없앴으면 더 심플하지 않을까요? 이게. 네. 왠지 그냥 조던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 이 점프맨 로고 따라한 느낌이 들어서. 네. 조금 가슴 아픈데. 그래도 뭐. 샤크 형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죠. 됐죠? 네. 네. 저도 좋아하고. 네. 자 이제 리복은 산으로 네. 보내주고. 오늘의 시도쿠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랜덤으로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슈브제 이슈 케이스도 드리고요, 리시브네이터 클리닉 키트도 드리고요, 제가 입고 있는 라울 의상도 랜덤으로 골라서 보내드리니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